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산 장진구 복싱체육관 J9 프로모션 박용관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싱 컨비네이션, 즉 복싱 연타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을 돌려서 마지막 결정타인 업버컷을 날리는 이 기술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리핀의 콘텐트란 선수와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에서 제가 썼던 기술인데, 이 젊었을 때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기 영상은 1992년도에 필리핀의 콘텐트란 선수와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에서 가졌던 경기 영상입니다. 박용훈 선수는 그 국제전에는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LA에 원정을 해서 1승 1무 1패. LA라는 것은 우리 한국 선수가 가장 그 고역스러운 그런 데 가서도 역시 1승 1무 1패를 할 때는 그 기록만 봐도 이 선수는 이번에 그도 맞습니다. 예, 상당히 훌륭한 선수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게 대해주면 안 되죠. 네, 대해줘가지고는 안 되고요. 사이드로 피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좋겠고. 네, 몸통 좋았죠? 네, 안에서 좋았습니다. 안에서 눌렀어요. 롭사이드. 이 경기 영상의 기술은 키포인트가 그 돌리는 것인데, 내가 원, 투, 보드를 치고 내가 상대를 돌리면서 마지막 결정 타임 업버컷을 날리는 이 기술입니다. 결정입니다. 콘타도 그렇기. 안에서 좋고. 제가 이 경기에서 표시했던 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리핀의 콘타도 선수를 3라운드에 당당 케어룸으로 이 영상의 키포인트는 돌리는 것입니다. 지금부터 스텝과 함께 연타 공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오른발이 나가면서 동시에 잽을 날아가야 돼. 이렇게 오른발과 함께 잽이 날아가야 돼. 그리고 이 왼손을 칠 적에 내 오른발이 같이 따라 들어와야 돼. 중심을 앞으로 실으면서 따라 들어오면서 내가 배를 때릴 적에 스텝 45도로 사이드로 같이 돌아줘야 돼. 돌아준 다음에 마지막 결정타인 이 업버컷을 날려야 돼. 공간을 확보하여 마지막 결정타인 이 업버컷을 날려야 됩니다. 아이. 자, 이 스텝과 함께 이 복싱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른손잡이는 왼손, 왼손잡이는 오른손과 함께 오른발이 나가야 돼요. 자, 봅니다. 자, 하나. 그리고 이 왼손을 칠 적에 몸을 중심을 완전히 앞으로 실으면서 때려야 돼요. 그러면 이 뒷다리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, 이렇게. 그러면서 이 배를 때리고 45도로 회전을 해줘야 돼요. 이 회전을 해주면서 이 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제가 이 결정타인 업버컷을 날려야지만이 상대에 크나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. 이 공격의 연결 동작은 이렇습니다. 하나, 둘, 이렇게 다시. 45도 사이드로 돌아야 되는 이유는 상대의 시야에 벗어나면서 거리와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때서 이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심을 실어서 내가 마지막 이 결정타를 날립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돌리면서 업버컷을 치는 그런 기술을 배워봤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